할머니, 여기가 어디라고 또 찾아와? 당장 내보내지 못해? 저희 어머니, 남편 없이 여자 혼자 몸으로 정말 모진 고생 다 하시며 저 키우셨습니다. 그리고 전 그 고생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절대로 어머니 말 거역하지 말자. 아무리 제 생각과 달라도 다 참고 그 뜻을 따르자. 그렇게 다짐하며 살았습니다. 정말 힘들고 너무 견디기 힘들면 얼굴 한번 뵌 적 없는 아버지를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왜 그렇게 일찍 돌아가셨을까? 남들처럼 저한테도 아버지가 계셨다면 지금과는 많이 다를 텐데. 어머니도 저한테만 집착하고 매달리지 않았을 텐데. 그리고 저도 어려운 일이 있으면 아버지와 상의하고 얘기할 수 있었을 텐데. 그래서였을까요? 처음 이곳 동락당에 왔을 때 전 승재 씨가 부러웠습니다. 자상한 아버지와 가족들 모두 함께 어울려 사는 승재 씨가 솔직히 너무 부럽고 샘조차 일도군요. 할머니, 아무래도 저렇게 문 앞에서 무릎 꿇도록 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일단 들어와서 얘기하라고 하는 건 어떨까요? 아버지 기다리시니까 용건부터 말할게. 네, 말씀하세요. 내가 우리 도진이를 어떻게 키웠는지 알아? 내가 저를 어떻게 키웠는지 잘 알아서. 그래, 너무 잘 알아서 사소한 내 말 한번 거역한 적이 없는 애야. 아버지 얼굴 한번 못 보고 자랐어도 나한테 투정 한번 부린 적이 없는 애라고. 네. 근데 널 만나고 도진이 걔가 달라졌어. 내 말을 다 거역하지를 않나. 도진 씨가 어머니 말씀을 거역한 건... 그래, 바로 네 탓이야. 아니라고 하고 싶겠지? 널 처음 만났을 때 이미 미국에서 의사 때려치우고 한국으로 들어왔다고. 그런데 틀렸어. 우리 도진이 널 만나지 않았으면 진작에 카페 접고 의사 가운 다시 입었어. 아유, 네, 고맙습니다. 대장,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되죠? 글쎄요, 요즘 도진이 때문에 누님 속이 말이 아니시라서요. 아유, 그래도 걱정 마세요. 누님이 아무리 화가 나도 뭐 따님한테 막 물 같은 거 끼얹고 뭐 그러진 않으실 겁니다. 윤대호실 봐서라도요. 아이고,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우리 장손이 하도 청을 하길래 이리 마주하고는 있지만 자네 얼굴 길게 보고 싶지는 않네. 죄송합니다. 하고 싶은 말이 아직 남아있으면 마저 하고 가게. 저 승혜 씨를 만나서 행복이 뭔지 배운 것 같습니다. 뭐? 이젠 아무리 힘들어도 승혜 씨가 옆에 있으면 힘들지 않습니다. 또 승혜 씨 덕분에 저는 돌아가신 아버지 원망도 안 하게 되었고요. 이젠 승혜 씨 없는 제 인생은... 그만! 네? 차마 더는 들어줄 수 없구만. 승재야, 손님 배웅해드려라. 아, 할머니. 할머니, 제가 누구 아들인지 아시기 전까진... 됐네. 그 얘기는 피차 불편한 사정이니. 그동안 전 정말 행복했습니다. 식구라고는 어머니 한 분뿐이라 늘 외롭던 저였는데 할머님께서
한 식구처럼 대해주시고 아껴주셔서요. 제발 안 된다고만 하지 마시고 저희 입장에서 헤아려주세요. 과거 어른분들 사이의 일은 과거일 뿐이잖아요. 저랑 승혜 씨,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하래도 세상에는 결코 안 되는 일도 있는 법일세. 승재야, 뭐 하고 있어? 할머니. 그럼 내가 나가는 수밖에. 할머니!